언젠간 슈퍼개미! 옛날에 때는 이렇게 했더라고. 오랜만이지. 응. 갑자기 이거 뭐 이런저런 뭐 일이 생겨서. 자기도 오랜만이야. 뭐 잘 지냈어? 응. 애들은 잘 크고. 응. 너 얼굴 까먹겠다. 자, 오늘의 장. 따란! 조정. 계속 갈 수 없어. 근데 정말 돈 많은 게 느껴져. 장 보면 오늘 큐브 엔터 매각한다니까 상한가. 라이프 디자인 첫 거기서 털렸잖아. 지금 와, 상 끝도 없이 간다. 우리 팔고 나서. 괜찮아. 잘 먹었으면 된 거야. 시장에 돈이 많아. 이런 것들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시대적인 흐름이야. 주식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 비상장하고 이제 업계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잖아.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나 혼자 뭐 좋아. 뭐 혼자 막 그냥 나무안의 착각으로 뭐 좋아. 그렇지 않아. 실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심리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예를 들면 이마트. 아, 이마트는 좀 그런가? 이마트가 정말 좋은 예야. 이마트가 최근에 조금 올랐잖아. 최근 조금 오르는 사이에 그 이마트 자체 쪽으로 뭐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이익에 관련된 게. 세일 엄청 했던 거. 회사는 크게 변한 게 없어. 사람들이 이마트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야. 왜 바뀌었어? 가장 큰 게. 자산유동화. 그 자산유동화를 왜 한 거야? 돈 땡기려고. 돈을 왜 땡기려고 했어? 더 좋아지려고 했겠지. 피부가 참 좋다. 쿠팡하고의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두려움이 있었어, 보는 뷰가. 거기다 주가는 빠지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팔아서 떨어지는 건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국내 유통주들이 급등이 좀 나왔거든. 뭐 바닥에 조금 오른 거야. 뭐 올랐다고 보기도 뭐 한데 약간은 심리적인 변화가 나왔지. 그 가장 큰 거는 소프트뱅크가 적자를 내서 그래. 그러면서 손정희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좀 실수한 게 있고 앞으로 적자 내는 기업에다가 그냥 쏟아붓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 적자를 본 회사 중에 그동안 막 쏟아부은 회사가 어디 있어? 쿠팡. 그게 쿠팡이야. 쿠팡의 적자가 점점 심해지거든. 근데 나는 업계 내용을 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어. 일반적으로 그냥 이 주가창만 보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 뭐 있어? 뭐 이것저것 있잖아. T사 있고 W사 있고 쿠팡 있고 하잖아. 근데 T사가 어려워. 아주 어려워. 심각한 상황이야.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래.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 사람, 돈이야. 근데 이제 돈도 없지.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어. 아마 여기 T사형들 보면 깜짝 놀고, 오! 극비 어떻게 알았지? 그렇거든. W사들은 어떻게? 좀 괜찮아? W사가 여기서 돈이 더, W사도 적자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은 죽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나만 알겠어? 내부자들은 얼마나 잘 알겠어. 그래서 돈을 좀 구하러 다녔었어. 내가 되게 예전에 얘기를 했어. 근데 돈을 구한 거야. 홀딩스로는 3,500억 들어왔고 그게 2,500억 캐시로 바뀌었어. 그리고 1,500억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금 1,500억을 추가 펀딩을. 그러니까 2,500억 받으면 W사는 이제 괜찮은 거야. 당장 그거는 괜찮아. 그리고 내부 조직도 그냥 마찬가지야. 나는 길게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 범인 형이 싫어하겠는데. 그 어떻게 펀딩 받았냐면, 예전에 그 대표가 게임회사 판 거 있잖아. 그게 되게 관계가 좋아서 게임 팔고도 그걸 사간 사람들이 되게 잘 돼가지고 그 게임에서 돈을 엄청 벌었거든. 관계가 좋았어. 그래서 그 게임회사에서 그걸 받은 거야. 우리나라 큰 게임회사에서 그 돈 받았어. 그래서 지금 괜찮아. 그런 상황이야. 그 쿠팡은 어떨까? 그 중에 젤라. 쿠팡은 BM도 좋아. 조직도 괜찮아. 내부적인 좀 문제가 있어. 거기도 재고 관리랑 그 500만 개 관리하려고 그러면 어렵거든. 이것도 깜짝 놀란다. 쿠팡 내에서 이씨 어떻게 알았지? 인력은 괜찮아. 돈이 지금 슬슬슬 이제 소진되고 있는 거야. 추가 펀딩 어떻게 할 거야? 그전에는 시장 사람들 다 야, 2조 박았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3조 박는다, 4조 박는다 하잖아.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야. 근데 기업 내부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 되게 의사결정이 황당한 경우가 많아. 2조 박았는데 개선 안 돼가지고 끊기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 그 형들은 의사결정 구조를 모르니까 손정이 형이 와가지고 디테일하게 자기가 다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돼. 밑단에서 결정을 하는데 밑단 애가 또 실수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되게 보수적이니까 사실은 너 이거 쏴 하고 저 돈이 와도 나는 집행을 안 하고 막 이렇게 들고 있다가 도로 올라가가지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막 욕먹고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
아니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창투사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랑 이제 기관하고 덧대가지고 막 투자하는 이런 거 있어. 투자 안 하면은 돈을 돌려줘야 돼. 그럼 수수료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뭐라도 막 찾아서 막 넣는다니까? 거기서 뻥난다니까? 나는 그런 거 있으면 돈을 안 먹고도 실수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 왜 실패했어? 짐사 이런 셈이 아니잖아. 내 돈이 아니잖아. 그래서 은근히 좀 방만하게 경영되는 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아니까 쿠팡이 안 될 수도 있다. 자금 지원이. 아직 결정난 건 아니야. 자금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다른 업체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마트가 제일 유리한 고지가 있다는 거거든. 이마트도 경영상에 내가 볼 때 좀 문제점이 있어. 이거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직이 커지면 그게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내용들은 사람들 모른단 말이야. 떨어지면 아 이거 망하나 보다. 밸류에이션 안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니까. 느낌으로. 그걸 알면 지금 상황은 좀 더 개선되고 있구나. 좀 더 살 수 있잖아. 뉴스 뜨고 해야 사람들이 그런 거 한다니까. 그때 내가 사실 똑같은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봐봐. 다 댓글 삭제하고 다 도망갔는데 나한테 네가 뭘 하느냐고. 아니 회사 들어가서 담당자랑 얘기해보면 그래. 그래서 나도 황당하지. 오늘 호가할 거 있네. 오늘 HSD 엔진 진짜 10% 오르네. 신고가야. 요거 잠깐 조정받을 때 IMO 2020 러시아 매물 엄청나. 여기서 까버렸잖아. 오늘 그거 뚫고 이게 쫙 올라가 버리잖아. 그거 봐봐.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래 그게 IMO 2020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이디어도 아니었는데 뭔가 뉴스가 나와 하락이 생각되잖아. 그러면 이거 안 좋은 건가 보다 생각하고 까버린다니까. 좀 주관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그게 되게 중요해. 주관적인 생각. 자기 어떻게 주관적인 생각 잘 돼 안 돼? 잘 안 돼. 내가 대신 해줄게. 근데 어려워. 난 내 주관이 있잖아. 근데 주관만 강하고 이성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 그냥 뇌피셜로 구기면 안 되지. 아 실제로 이게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해야지. 이 모든 게 다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움직여. 심리적인 거야.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게 또 조정을 좀 봤잖아. 빠지는 것들이 회사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것들도 있어. 실제로는 안 좋지.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 느낌이라는 게. 반도체 조정이다 빠진다. 덩달이로 막 우르르 빠지고 우르르 가고. 근데 아직도 바이오나 이런 엔터주들이 이렇게 강한 거는 이게 비상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든지 시장에 돈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이 돈들이 어디로 오는가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우선순위를 자꾸 빼는 거야. 제조 빼고 뭐 빼고 그랬더니 그나마 괜찮은 것들 돈이 몰리면서 이런 시세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자본시장의 약간 흐름이거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기피해서 싼 회사들도 괜찮아지는 단계가 오잖아. 그랬는데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고 주가가 가격이 적정하면 다시 좋아지는 때가 오겠지. 그걸 하는 거야. 쉽지 이거. 오늘 내가 NH리치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이걸로 라이브를 요새 못했어. 주말에 좀 일이 항상 있더라고. 좀 늦게라도 오면 라이브를 하면 되는데 너무 늦게 오는 거야. 1시 2시 라이브를 못했어. 변명하는 거야? 궁금해해. 그래? 궁금해한다니까. 라이브 이 방송 이게 우리가 뭔가 하루하루에 뭔가 특별한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형들이 나를 보고 싶은 거거든. 또 다시 시간 되면 라이브를 하는 거고 지금 투자하기 괜찮다. 주가 좀 올라왔지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야.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것 중에 안 나온 것들은 내가 쇼크 받은 회사들도 있거든. 투자하고 있는데 왜 안 나왔을까?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잘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판단하기에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 그거 체크해야 돼. 자기 들고 있는 회사 가만 없다 그러면 자르는 거고, 잠깐 이게 이런 거고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고 있어. 그거 더 사야 되고. 들고 있든지 더 사야. 만일 가격이 아주 시장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해서 저렴하면 더 사야 되는 거고. 텔레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시세 크게 받은 엔터주는 다 정리하고 이제 혹시 들고 있을 수 나는 다 깠는데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 다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시세 안 받은 엔터주도 있어. 좀 봐서 좀 사고 괜찮을 것 같아. 안 받은 거 좀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 판돈 돈 있잖아. 그거 반도체 다시 지금 반도체 좀 조정 받잖아. 다시 슬슬 사면 된다. 있어? 뭐 뻔해. 반도체 다시 섹터가 가면 또 우르르 간다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덩달이장이야. 있어. 큰 회사들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 이마트를 보면 알겠지만 기업 내용과 시장 참여자의 생각의 괴리를 이용하는 투자야. 너무 좋은 이야기다. 오늘 제목은 이거다. 기업 내용과 시장 참여자의 생각의 괴리. 너무 어렵나? 누가 그러더라. 형은 말만 쉽게 하면 30만까지는 그냥 갈 텐데 말이 너무 어렵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어려워 방송? 좀 어려워. 저거 내가 만약에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직장인이었어 예전에. 주식 방송은 이게 제일 괜찮다는 걸 알아. 그럼 자기 보겠어 안 보겠어? 보겠지. 그것만 알면 볼 거야? 이해를 못하면 재미없을 수가 있잖아. 돈만 벌면 되지. 아 그래? 그 시간에 저거 보는 게 낫지 않아? 먹방, 올카, 유튜브 이게 낫지 않아? 돈이 안 되잖아. 돈이 안 되니까 똑똑해. 사람들 모르지 방송이 이게 괜찮다는 거를. 나 이제 방송 오래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얘기 듣고 알고 있던 거라도 내가 오늘 엔터주 딱 얘기하고 반도체주 조정 받을 때 얘기를 하면 투자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다 보면 언젠간 상한가!